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뭘까요? 마이크로키 트윈. 그렇습니다. 정말 뭐... 방구석 뮤지션에 필요한. 그죠. 방구석 기어죠. 뮤지션에게 어울리는 기어를 우리가 요새는 진짜 잘 안 하는데 안 했죠. 예. 이 컨트롤러는 진짜 작은 것들은 방구석 뮤지션들에게 너무나 요긴한 아이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방구석뿐만이 아니고 방구석에서 이제 나가고 싶을 때도 이거를 들고 얼마든지 작업을 하러 갈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뭐 여행용, 출장용. 그래서 마이크로키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써먹기가 좋습니다. 네. 대신에 이런 거를 섣불리 들여 놓으시면은 이제 놀러 가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의 굴레에서 아 제가 어디 뭐 외부 뭐 출장이 있어서 뭐 어디 지방에 가야 돼서 아 뭐 저기 그 작업 되지 않나? 요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다는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노동의 굴레 여러분들을 뭔가 진짜 좀 뭐랄까 그 구렁텅이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요긴한 그런 아이템이죠. 코르그의 마스터 키보드 마이크로 키 25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마이크로 키 이런 모델들을 좀 종종 보고 있는데 일단은 25키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기동성이에요. 그렇죠. 기동성과 무게. 요거는 진짜 요 상태 그대로 캐리어에다 그냥 넣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개씩 이제 한 옥타브씩 늘어나는데 37만 돼도 약간 가지고 다니기 이제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진짜. 됩니다. 그래서 25키를 저는 기동성이 있는 뭐 출장용, 여행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좀 망가지거나 잃어버려도 사실 좀 그렇게 마음이 크게 아프진 그쵸?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딱 뭔가 네. 고장나거나 망가졌을 때 아이 뭐 새로 하나 사지 뭐 할 수 그래. 있는 영역은 된다. 충분히 잘 썼어. 네. 네. 그 정도 느낌은 되니까 네.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런 거 하나 들여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방구석의 안성맞춤이죠. 너무 좋아요. 자, 85,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세대 마이크로키 시리즈 여기서 컨셉은 그대로 하면서 아이패드, 아이폰에 호환되고 댐퍼 페달 단자가 추가된 새로운 2세대 마이크로키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네. 자, 댐퍼 페달 단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댐퍼 페달을 연결을 안 하면 사실 진짜 정말 똥땅똥땅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스테인을 연결할 수 있는 뭐 단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위에 정말 실시간으로 그 버튼 눌러놓으면은 한 마디 정도 유지되는 서스테인이 지속적으로 오토로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편합니다. 자, 여기 쭉 내려서 볼게요. 자, USB 케이블 하나로 모두 호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37, 49, 61건까지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춰서 골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쭉쭉쭉 내려서 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페달 단자 25키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는 키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페달 댐퍼를 연결할 수 있는 요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치밴드와 모듈레이션을 따로 제공합니다. 지금 25키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라도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모듈레이션, 이렇게 하면 피치가 한꺼번에 먹는 멀티 피치 모듈레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면 그 오락기 조이스틱 같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전용 앱들 제공해 주고요. 또 전용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요 에디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그냥 보여드릴 건데 뭐 딱히 뭐 대단한 걸 만진다기보다 그냥 벨로시티 커브 같은 거. 벨로시티 커브가 뭐냐? 그 뭐 벨로시티 커브를 막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감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어느 음역대를 어떻게 반응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25키 소프트건반 이런 미니 쓰면서 벨로시티 커브를 만진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어요. 그거 뭐 해머 터치에서 피아노 네. 치시는 분들이나 그런 피아노의 그런 느낌을 되게 세세하게 만지기 위해서 막 팝피아노 칠 때랑 재즈 피아노 칠 때랑 그렇습니다. 벨로시티 커브 다르게 해놓고 치고 이러는 건데 여기에서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옥타브 시프트가 37은 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 되고 얘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건반이 제공이 되니까 그 쉬프트가 조금 범위가 좀 줄어들죠. 자, USB 버스 파워입니다. 크기 볼게요. 이거 25는 얘기도 안 해줍니까? 이거 서운하게.
그러네요. 네, 25 해놓고 37, 49, 61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무게가 1kg, 1.4kg, 1.7kg, 얘는 1kg가 안 나간단 말이 되겠죠. 700g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00씩 차이가 나네요. 정말 이거는 뭐 차에 어디 툭 던져놓거나 뭐 가방에 뭐 말 그대로 백팩에도 들어가고 뭐 네 그렇습니다. 뭐 무겁지도 않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큰 후드 앞주머니에도 들어가는 네, 그런 그렇죠. 사이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 쭉 살펴봤고요. 바로 연주를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해보죠. 네. 자 한번 연주하기 전에 컨트롤 에디터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받았어요. 이제 저렇게 코... 생겼네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여러 가지 만질 수가 있네요. 뭐 조이스틱, 뭐, 어퍼, 로어에 뭘, 뭐 어떤 걸 연동시킬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전부 다 CC로 여러분들 그 미디 그 저거 CC 만지셔가지고 어떤 기능을 연동시킬지 다 직접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저기에서 딱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지셔야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네. 저거 안 받고 다운 안 받고 그냥 푹 꺾어 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연주를 일단 25키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많아요. 자, 우리 인우 형의 아주 손 컨트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레디비를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이렇게는 못하죠. 그죠. A마이너를 치려면 여기밖에 잡지 못한다라는 네, 거. 그래서 요 밑으로가 그 없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감안하고 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럼 자, 한번 쳐볼까요? 드럼? 드럼이요? 알겠습니다. 찾아야겠죠? 네, 찾아야죠. 옥타브를 다운을. 어, 찾았네요. 뭐 드럼 치긴 좋겠네요, 이거. 오히려. 그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 예스. 드럼이 더 현란해졌는데, 지금. 네. 오이구. 네, 이렇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스테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눌러주세요. 네, 제가 그럼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자, 그리고 누르고 계세요.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이 형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보셨나요? 네, 그냥 뭐 갖다 놓으면은 바로 활용을 하는 거는 네. 네,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니까. 뭐 여튼 뭐 이 인우 형은 이제 이런 거 잘한다는 거 아셨으니까. 자, 네, 그러면 사실 저희 저번 시간에 엘러멘트 할 때 했던 건데 이걸로 네. 바로 이걸로도 네. 과연 건반이 이제 네. 녹음이 가능한지 이제 어느 정도의 플레이가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Let It Be 어차피 거기다가요? 어려운 게 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네. 그걸 그대로 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서스테인 페달은 도와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게 확실히 자 뭐 컨텐징 안 하고 그냥 들어보면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좁아서 되게 좁아 되게 좁아서 그 손이 좀 크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막 미스터치 막 네, 날 수밖에 없어. 근데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지금 수정하면서 중간에 네. 끊고 그렇습니다. 작업하기에는 쳐놓고 베이스 한 옥타브 내리고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 되죠. 그 저도 그렇게 작업 다 했어요. 네. 옛날에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만 했어요. 네, 아쉬운 대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할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뭐 피아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꾸역꾸역 쳤죠. 꾸역꾸역 쳤지만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지금 이러고 있는지. 이러고 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 근데 어쨌든 네, 요 정도까지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피아노 연주를 하겠다고 그렇죠. 사시는 게 아니죠. 어쨌든 실시간 연주가 된다라는 것만 그렇죠.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신스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세요. 아, 이번에 좋죠. 모듈레이션이랑 피치 밴드만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을 듯.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자, 이런 거 이제 신스 같은 거 찾으면은 모듈레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사운드. 그렇죠. 아르페지에이터 놓고. Oh yes.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뭐 제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는 소스여가지고 네. 뭐 그렇게 뭐 화려한 아르페지에이터는 못 보여드렸지만 네. 아르페지에이터, 뭐 서스테인, 그리고 옥타브 다운업에다가 모듈레이션 피치밴드까지 다 되는 정말 귀엽고도 알찬 괜찮네요. 제품 좋네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스테인은 누군가 앞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 아니면은 이거 여러분들 그 치실 때 요 서스테인을 누른 기분으로 치고 싶다 하시면 요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쑤시개 같은 거 살짝 끼워 놓으신다든가 클립 같은 걸로 고정해 놓으시면은 누가 옆에서 눌러 주는 것 같은 효과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 테이프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 꽉 붙이시면은 눌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왜 또 칠 때 실시간으로 칠 때 서스테인 없이 땡똥땡똥 하면 기분이 안 나잖아요. 아, 맞아. 그럴 그거 때문에라도 여기다가 무언가 이렇게 장치해 놓으시면은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끊으시면 되죠. 끊으면 네. 되니까요.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코그의 미니키 25 마이크로키 네. 마이크로키 2 25 같이 보셨고요. 네, 이런 방구석 뮤지션들을 위한 이런 컴팩트한 것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진짜 요긴하게 쓸모가 많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집에 갖고 있을 때 요게 위에 있는 경우 말고 테이블 밑에 놓고 쓰시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귀찮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지금 베이스 똥땅똥만 찍으면 되는데 이거 치겠다고 이거 이렇게 꺼내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책상에 이런 거 하나 놓으시고 똥땅똥 하고 본격적으로 쳐야 될 때만 꺼내고 이런 식으로 서브용으로 쓰기 아주 좋은 마이크로키 같이 보셨습니다. 저건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방구석 뮤지션 마이크로키 2였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